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게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안에서 시험상에서 인용이 자주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그 파트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원이 들어가면 시험에서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제시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 기초해서 주로 인용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루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셨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조금 더 들어가서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파트를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러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 이러이런 표현으로도 아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드리게 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상세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 이론하고 이렇게 약간 병역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12페이지에 제일 먼저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총론이에요. 총론에서는 시험 목차가 개념하고 분류.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요게 이제 시험 이제 제목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건데, 자, 저희가 늘상 얘기했지만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하나,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하나,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때, 그거는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률적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개념에서 일단 이 법률적 개념, 우리 교과서에서는 법제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 시험상에서는 단독적으로 출제가 가능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주로 인용을 해주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 협의의 부동산은요, 지문상에서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도 출제가 되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중위 구성이 돼 있었을 때, 토지 자체만 가지고 문제로 인용한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로서 우리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쓴다든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 미친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의 토지에 보시면 지문 2번과 지문 3번에 대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었을 때, 시험상에서 주로 인용하는 건이 정착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토지상, 이 토지에 정착물에 해당하는 거, 자, 만약에 건물이라는 게 있고요. 국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식 중인 수목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이 있고. 자, 작년에도 물어본 게 이런 패턴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다음 중에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답은 이제 가식증이 수목이에요. 이거는 동산이라고요. 그렇죠? 얘네들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이 되는데, 요 중에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거기 13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양가레이번의 정착물이라고 있을 때 거기를 별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착물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구성을 했었을 때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따로 언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거는 일단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지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산을 매매하게 되면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생 식물이라든가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산을 매매하면 같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냐 아니면 그냥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산지에 있는 나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산 소유주의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소유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명인 방법에 의한 식별을 하도록 돼 있을 때는 이것도 독립된 물건으로. 그래서 이제 다만 이름표를 부착하든가 나무의 일부를 이제 그 흠을 내 가지고 아무개 거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건 독립된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명인 방법보다는 등기라는 제도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 중에서는 단연생 식물이라든가 자연식생 이런 애들은 그냥 이 정착물의 일부로 간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 판잣집이나 가식 중인 수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뭐 이런 전화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뭐 판잣집 이런 것들은 다 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립된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애과 그다음에 동산으로 취급되는 애들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 독립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자, 부속물이라고 해서 종속 정착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 참고 안에 동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인 수목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이번에 민법상의 부동산에서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애과 그다음에 동산으로 취급된 애들 세 가지를 내가 구별하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더라.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 주어져 있을 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물어보겠으나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얘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성격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정도.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준부동산은 특수한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동산인데 얘들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도록 우리가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애들은 법률적인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준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자동차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준부동산에 속하게 된다는 거, 종류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15페이지에 가시면은 상단에 광의 부동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예,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 이래가지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등이나 또는 부동산과 동산에 집합물 있죠. 재단을 우리가 붙여준 것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무형의 권리인 어업권을 우리가 이제 포함시키고요. 임목을 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종류 관계를 자, 준부동산이다,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서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주어져 있고요. 기술적 개념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경제적 개념은 우리가 다섯 가지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재, 그 다음에 소비재, 예, 그 다음에 상품. 예,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개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간, 그죠? 예, 자연, 환경, 예, 그 다음에 위치.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사서삼경 하듯이 여기는 다섯 가지로, 그죠? 우리가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주어진 이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냐면 소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소비하는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가 주택 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농지나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물로서의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택을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에 비해서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적게 되면은 이 공간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 개념에서는 공간이지만은 경제적 개념에서 볼 때는 얘는 자산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인용이 됐을 때요. 자, 부동산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예, 이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다가 작년 시험에는 얘가 생산재 및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래서 역시 틀린 지문으로 줬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를 묶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주로 이 종류만 구별했었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 종류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생산재이자 소비재로도 활용이 되고 물리적, 기술적 개념에서는 공간이지만 더불어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는 것도 예,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에서는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예, 복합 개념은 법경기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라는 정도로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분류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류상에서 우리가 구별했을 때요. 자, 부동산의 분류도 시험상에서 하나는 내니까 예, 당연히 별표는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시험상에서 언급이 되는 게 토지의 분류예요. 그죠? 예. 자, 토지 분류상에서 법령상에서 구분하는 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21페이지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있죠. 요게 작년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에 대한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출제를 한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목상의 부호를 28개를 다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오래전에는 제방이라는 것도 예, 지목상의 부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도 이제 우리가 지목상의 부호를 인정을 해주는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뭐가 있냐면 구거하고 유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거라는 거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을 얘기를 했고 유지라는 것은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 등을 우리가 지칭을 했다. 그래서 그 제목 정도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지목에 대한 부호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간혹 이제 학개론 정도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유념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18번이 국어, 그 다음에 19번이 유지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목상의 부호상에서는요. 25번을 가게 되면 종교 용지지 사찰 용지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을 때 예, 착각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정도만 조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25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교재상에 보시게 되면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을 때 여기 있는 대지는 지목상의 부호가 대예요.
얘는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택지는 활용을 한 거죠. 택지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가 대지보다 지목상이 보인 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지목상이 보인 대에서는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해요. 그죠? 택지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공장 용지에 대한 지목상이 보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지가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지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건축 용지로도 쓸 수 있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라든가 철도 용지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 그런 용어로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요. 얘네는 전통적으로 시험 지문에 잘 쓰는데요. 출제하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제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후보지하고 이행지하고. 그래서 얘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하고요.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택지가 있고요.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었을 때 얘네를 묶어서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래요. 택지라고 하는 거는 대지 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후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택지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 상업, 그 다음에 공업 지역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여기 있는 공장 용지가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되면 용도를 변경하는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즉 택지지역 안에서 이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한다는 거. 예. 예, 이런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거를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 큰 틀에서의 제목에 대한 차이를 구별해 줄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 거기 양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필지하고 획지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시험상에서는요. 필지를 중심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자, 얘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또는 매매를 하기 위한 단위로 우리가 쓰여지는 거지, 얘를 우리가 도량 단위로 쓰인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량 단위라는 것은 길이를 재거나 부피를 재거나 할 때 그 단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면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또는 매매하기 위한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권리 변동의 단위란 얘기죠. 필지별로 거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있죠. 예? 예, 이런 것 등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필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필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표현은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량 단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예,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지에 대한 거면요. 획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그 다음에 행정적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묶어서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는 게 있고요. 서초구가 있고 만약에 송파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강남의 8학군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 서초구하고 인접해 있는 게 동작구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행정상에 우리가 주소지가 서초구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동작구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구는 달라도 한강변에 위치한 주택들은 가격대를 비슷하게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 바로 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획지라는 것은 뭐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냐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는 게 획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필지와 획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냥 기본적인 성격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낮에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건물도 들어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권리는 적용이 안돼 있어요. 다만 공적인 제한은 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러나 사적인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낮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건부지라는 것은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념의 구별은 나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항상 나지 상정평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나지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맹지하고 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맹지라는 거는 도로에 접속이 돼서, 그죠? 예,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그랬고요. 대지라는 것은 자루대자라고 그랬었죠. 도로하고 이제 연결된 통로를 갖고 있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양가로 6번에 법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빈지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빈지도 활용을 해요. 빈지를 뭐하고 주로 바꿔서 활용하냐면 포락지하고. 예, 그러니까 빈지하고 포락지 개념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지는 경사지 면에 위치한 토지로 법으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경제적 실익이 없는 토지가 법지라고 그랬고요. 여기 있는 빈지는 우리가 뭐를 얘기했냐면 바닷가를 얘기한 거죠. 그죠? 자, 바닷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주지만 해수욕장 등을 설치해서 우리가 수익은 낼수 있는 토지가 빈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유지, 휴안지, 공안지가 있을 때 그냥 거기는 쉴 휴자가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토지다라는 정도로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공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한 필지 내에서 건축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우리가 공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별표하고 기억해야 될게 포락지죠. 포락지인데 빈지로 작년에도 다 제목을 바꿔서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포락지라는 것은요,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로가 이제 흐르고 있고요. 여기 약간은 이제 둑을 쌓아놓고 이렇게 여기서 논가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물이 넘치면서 얘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도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을 때이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포락지라는 제목, 빈지라는 제목을 갖고는 성격을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바꿔서 내주니까. 예, 그 내용 정도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화지라는 것은 그 앞선 아래에 위치한 토지를 선화지라고 얘기하고요. 소지라는 것은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2번에 가면 표범지라고 돼 있죠.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의 어떤 지가가 변화가 되는 것은 이 표본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단지라는 것은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우리가 1단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획지란 이렇게 나온 거예요. 1단지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 용어상에서는 제목을 바꿔서 내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자주 활용하는 애들은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단지는 우리가 골프장 같이 여러 개,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이 모여 있지만 용도상 떼어낼 수가 없죠. 다 같은 골프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토지는 1단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건물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 거기서 용도나 건축 양식이나 건축 구조에 따른 분류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31페이지에 가면 4번에 이제 주택의 분류 정보만 예,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주택의 분류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게 건축법상에 의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단독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중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가게 되면요. 여기 그 다세대가 있고요. 여기 연립이 있어요. 예, 작년 시험에 예외적으로 다세대를 답으로 줬어요. 그전에는 항상 다중을 답으로 줬었거든요. 자, 그러면 범위가 확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다중이 660평방미터 이하예요. 다가구도 660평방미터 이하예요. 다세대도 660평방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연립만 660평방미터를 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만 이렇게 연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 담배를 우리가 연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기준할 때 얘만 66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안돼 있지만, 자, 우리가 주택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애들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중에서 원룸형의 주택이라는 게 이게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원룸이면은 방이 하나인데 소형주택이면 방을 최대 3개까지 둘수 있는 걸로 개정이 됐으니까 요것까지는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내가 이게 정리가 돼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까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총론상에서 개념하고 분류에 대한 관계를 정리를 해 보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개념에서 법률적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거.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있을 때 정착물. 정착물 안에서는 자, 토지와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고 아니면 동산으로 취급된 애들도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광역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의 성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상으로 들어와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애들이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근래 활용하는 것 중에서는 빈지, 포락지, 소지 이런 애들도 내가 구별이 가능한지, 예,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을 기준으로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시 되고 있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이 임박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특성, 예,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예, 이런 식으로 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